간밤 시장은 강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?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일단 미 증시 3일 만에 일단 반등 들어왔습니다. 근데 반등이 이제 일단 저가 매수세로 인한 이런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. 전체적으로 일단은 모든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시장 기대감은 다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틀 동안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포트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차익 실현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잠깐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 초반에 코로나로 인한 좀 그 혼조세가 약간 있었는데 후반에 돼가지고 실적 호조가 자꾸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유틸리티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들이 다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이제 소재라든가 헬스케어, 그다음에 경기 순환주. 그리고 산업하고 금융주 쪽으로 해서 상승을 일단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. 유일하게 통신 서비스 부분 쪽이 일단 그 중에서 약간 좀 약보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페이스북이 조금 떨어져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그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2일부터 23일에 진행하는 그 기후 정상회담인데요. 여기서 이제 미중이 양 정상이 화상으로 해서 모이고 일단 글로벌 40개국의 정상들이 모이게 됩니다.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이것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 국내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친환경 에너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혹은 이제 2차 전지나 ESS 관련 주 쪽으로 해서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 중국인민은행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그 다음에 QE, 쉽게 얘기해서 양적 완화를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좀 더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낸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일단 환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단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이 이 기후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벌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 때문에 시장이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비록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가 잡혀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지금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그 이벤트로 인한 그 여러 가지 그 시장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유의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일단 미 백신의 공급하고 접종률에 따라 가지고선 이 전체적인 경기 회복과 증시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이면서 여기 이제는 그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이런 움직임들이 중요한 변수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. 이 작년 지난주 같은 경우 금융주가 비록 최저고치를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시장은 더 이상 금융이나든가 이쪽 금융권에서의 실적은 이제는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정말로 경기 실물단의 회복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자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백신 공급하고 그다음에 접종률에 대한 이야기 혹은 거기에 대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단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분기 정도 돼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백신보다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혹은 전기차 관련된 이런 뉴스들의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